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7학년도 수능 가형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다항함수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그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역함수를 미분한 값에다가 1을 넣은 요 미분 계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접근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역함수예요. 역함수 구하는 거 알거든. 얘를요 y라고 둔 다음에 x랑 y 자리 바꿔가지고 함수를 구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잖아. 그치? 이거 x랑 y 자리 바꿔가지고 역함수 구한다 한들 얘를 y로 다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역함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이 역함수에 대한 어떤 함수값, 즉 미분한 것의 어떤 미분 계수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는 절대로 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이는 개념은 뭐다? 역함수 미분법을 좀 활용을 하면은 굳이 gx라는 요 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fx에 대한 함수 가지고 다 미분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가장 큰 이제 그 성질이 뭐였었냐면 역함수랑요, 이 원래 함수랑 합성을 해버리면은 얘가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돼요. 아이덴티티 펑션 뭐예요? 1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고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항상 x가 나오는 그런 항등함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얘는 이제 사실 g의 fx가 지금 x가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미분법을 써줘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g'에 fx 여기에다가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곱해가지고 나와 f'x 그 요 좌변만 미분하면 안 되죠. 우변도 같이 미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1 이렇게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아 그럼 결국 이 g'fx라는 것은요 얘는 f'x분의 1이었었던 거야. 아 이 지금 역함수를 미분한 값은요 우리가 F함수를 이용해서 역수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X가 들어가면은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얘는 FX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역함수 미분법을 가지고서는 FX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방금 G'1을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F'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얘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요 1이라는 값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얘는 지금 F에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아니 FX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거 여기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X를 찾아줘야 되냐면 이 FX를 1을 만족하는 그 X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이 FX가 지금 뭐였는데 얘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가 뭐 되는 거? 1이 되는 그 X값을 찾자라는 거죠. 그러면 1이 이렇게 지금 약분이 될 거고 사라질 거고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1은 0이에요. 근데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쵸? 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얘 항상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요. 그쵸?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X값이 뭐가 돼야 된다? X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f'0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린 건데 그럼 fx를 또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fx 너무 착한 함수야.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 미분법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은 3x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다. 근데 거기다가 0을 갖다 집어넣으란 소린 거니까 걔는 1분의 1이 돼서 답은 얼마? 1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법 중에서도 특히나 요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얘기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개념 요것도 한번 스스로 좀 유도도 해보고 네, 반드시 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길 바랄게요.